자, 일단 뭐할 거냐면은 이게 지금 두 개라서 이렇게 된 거거든? 두 개? 근데 만약에 이게 첨부 파일이 10개라면 100개라면 힘들어지겠지. 그래서 이거 하자. 뭐할 거냐면은 시셋 이렇게 해서 뭐 할까? 카운트를 세야 되나? 몇개 올라온 건지. 이렇게 하자. 이렇게. 그다음에 이렇게. 저 맥스 값이면 그래. 맥스가 낫겠다. 최대 이렇게까지. 이름 좀 정해봐. 멋쟁이 사자처럼 이런 것처럼. 근데 이름 공모 그때 모일 때 한번 했었거든. 10개가 나오긴 했는데 일단 투표로 하나 정하게 했거든요. 이름 중요하지. 머싸처럼 뭔가 해야 되긴 하면 좋을 것 같긴 하지. 왜두개 했냐면은 자바 세 개에서 써야 되고 자바스크립트 세 개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. 자, 일단 요런 거. 이거 얼마나 이거 귀찮아. 이거 10번 하려면 더 짜증나지. 보면 이리로 가자. 이렇게 오? 알지? 두 가지 문법. 점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. 이렇게. 너무 기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자. 이거 너무 너무 길잖아. 인간적이네. 좀 함수형으로 가볼까? 요새 방식대로.
괜찮다. 그냥 가자. 그냥 가자. 이렇게. 이것도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. 맞잖아. 요것도 일단 볼스로 해놓고, 그 다음에 식으로 하나라도 이게 있으면 빠져 나간다. 이런 식으로 됐고, 그다음에 뭐지? 이거는 하고 비기는 1, 엔드는 오케이. 이건가? 이렇게 해야 되나? 오케이. 다음에 이렇게 잘 되네. 그렇게도 변경이 되나요, 혹시? 잠깐만, 한번 이렇게 이것만 테스트해보자. 이거를 만약에 0.1로 해놓고 정말 다 테스트하는지. 들려나? 되면 안 돼. 이게 지금 안 된다는 뜻이야, 이게. 0.2점대. 그러면 F12 눌러서 콘솔 눌러서, 아, 이거 오류났네 바로. 인트가 아니지, 참. 자바가 아니잖아. 다시 그러면은 또 가면 안 되는데. 또 있네. 밑에 폼은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. 됐어.